포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에 늘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포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떤 것을 배운다거나 또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이 아깝고. 맞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까워서 그거를 못하고. 맞아요. 그 용기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 일을 잠시 포기를 하고 난 여행을 갈 거야. 이런 그런 거. 것들도 맞아요. 그 용기가 와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참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행 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용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걸 그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것처럼 여행을 갈 때도 그런 기회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포기를 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부 오래한 친구들 종종 이제 그 자기가 하던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뭐 무슨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 오래 공부하다가 그거 포기할 때 정말 친구들이 되게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도 그럼요, 되게 많이 그럼요. 맞아요. 그거 못 나요. 이게 특히 그럼요. 근처까지 갔던 사람들 더 못 놓거든요. 1차 붙고 막 이랬다. 그러면 단장 하나만 남았을 그 때 미련이 진짜 오래 남는 거예요. 그게 회사 입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 막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 포기 타격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간 되게 많이 더 쓰고 결국에는 또 성취가 안 되고 이래서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놓자란 이야기는 아닌데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지만 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노는 친구들. 그냥 노는 친구들은 저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을 있잖아. 포기하는 용기인가? 그렇지. 그거 어떻게 포기하고 살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거 하나를 이제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약간 저는 그 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되게 접목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지금 어쨌든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곡가잖아요. 네. 작곡가인데 기타도 뭐 쳐 치고 피아노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도 뭐 가요도 작업하고 연주곡도 작업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내가 기타를 과연 어디까지 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인가? 피아노는 또 어디까지 하고 맨날 또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리고 요즘 맞아요.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다 하려고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무언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약간 그걸 포기하고 조정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야, 내가 이제 기타를 옛날에는 정말 하루 종일 기타만 치던 때도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그럴 때가 차라리 좋았구나. 지금은 뭐 그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막 이거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로 기타만 치고 살아가는 삶은 포기한 거잖아요, 제가. 기타는 아직까지 부여잡고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세팅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더 많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누가 어떤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인우 씨는 진짜 기타도 잘 치죠. 그 건반도 잘 치죠. 곡도 잘 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 편집도 하죠. 진짜 얼굴 빼곤 다. 제가 큰 포기라는 게 그쪽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포기를 하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 하지만 그렇게 포기를 효율적으로 잘하는 연습을 하는 걸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일상이라든가 활동을 세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기라는 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효과적으로 잘 포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콜링스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셔야 해요. 1년 후에 나를 1년 후에 나를 그렇지, 포기하는 1년 후에 나를 포기하는 거지. 앞으로의 나의 12개월 동안의 식생활을 포기하는 것이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고 이제 내가 콜링스를 먹는구나. 내가 콜린스까지 샀는데 그 당분간 이제 기타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샀으면 밥 안 먹고 기타 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콜린스를 사기에는 너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저 사실 이걸 살 돈이 있으면은 기타를 조금 낮은 걸 사고 뭐 신스를 하나 더 산다든가 뭐 프로그램 VST를 몇 개 더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겠지. 이거 하나에다가 600을 500, 600을 이렇게 턱 쓰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연 콜링스가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악기인지 오늘도 그걸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와우, 잘 엮었어요. 아, 멋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일상을 담보로 하는 기타 콜링스 D1 모델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708만원, 할인가 531만원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OM2H 모델의 OM2HA A.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그렇죠. 네, 할인가 기준 한 14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140만 원이 굉장히 좋은 기타 한 대를 추가로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차이거든요. 네, 뭐 L16 뭐 49 해도 남아요 돈이. 그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103cm, 무게 1.97kg, 두께 118mm, 9프레트 때문에 76mm 쉐입 드레드넛으로 약간 투박하고 심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축구판에 혼드라스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콜링스 기타와 마호가니와 로즈우드의 차이 플러스 드레드넛에서 오는 그런 사운드 차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좀 직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피니쉬는 하이그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 16대 1 기어비를 가진 오픈형 빈티지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넛에 43mm 너트너비, 지난 시간 너트너비 44.5mm였는데 43mm로 조금, 그러니까 요새 개량된 스펙 말고 그 예전에 좀 일반적인 통기타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지판의 에보니 지판 공률은 역시나 14인치에서 26인치까지 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미디엄 20프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에보니 핀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 사운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같은 걸 치면 너무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해볼게요. 네, 같은 거 칠까요? 네, 같은 거. 네. 완전 달라요 색깔. 많이 다르다. 네,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색감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색감 보정을 할 때 지난 시간께 뭔가 약간 화사하게 선명하게라는 느낌이었으면 이번 시간에는 그 색상 필터 불러갖고 레드 쪽을 좀 잡아올린 것 같아요. 약간 붉으스레한 그런 느낌의 좀 미들 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영상 편집한다고 이제 영상 자랑하는 거 봐. 아까 필터 얘기하시길래. 그렇습니다. 약간 색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맞아요. 드레드넛이 네. 갖고 있는 그런 사운드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거를 잡았을 때 이렇게 연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약간 옛날 느낌 나요. 그러니까 모양도 통기타. 옛날 느낌 딱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그거는 정말 뭐랄까 샤방샤방하고 정말 네. 현대적인 느낌이 그렇죠. 강했다면 얘는 옛날 느낌이 조금 동아리방에 네. 있을 것 같은 기타. 동아리방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안 되죠. 기타가, 네. 동아리방에 있는 건 일단 이만큼 떠야 돼요. 그렇죠. 12플랫이 안다 이게. 안다. 다이금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의 착용감을 갖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좀 더 사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력은 좀 더 크고요. 맞아요. 조금 더 밀고 나오고 조금 투박하면서 조금 미들이 매콤하다는 느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딱 잡으니까 저 이런 거 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이런 자전거 같은 거 같은 느낌이 딱 어울리는 진짜 마호가니 소리가 확실히 나죠. 좋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좋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농촌에 뭐 있는 집들 중에서 그래도 빨간 벽돌 양옥집 같은 정도의 느낌 나는. 네, 아 옛날에는 부잣집이었죠. 그렇죠. 그 정도 딱 느낌. 네. 완전히 목가적이고 시골 같은 건 아니고요. 다소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적인 감각과 좀 비티지한 느낌, 공존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완전히 다른 기타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 빈티지한 감성의 고급화. 버전 맞아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픽업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날쿠스틱 버전이고요. 감성 터지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완전히 그 오케스트라 모델과는 다른 드레드넛만의 콜린스 드레드넛만의 또 매력을 한번 훨씬 느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찰리푸스의 어텐션. 어텐션. 네. 네, 어텐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찰리푸스 어텐션. 네, 뭐랄까 차분하게 보컬과 얹어가지고 같이 간다면은 정말 듣기 좋은 사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기타였어요. 그 롤즈드를 쳤을 때 이렇게 슬랩을 치잖아요. 네. 그럼 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얘는 단단하다기보다는 그 이렇게 뭘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좀 털털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슬랩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짭짭한 맞아요. 소리보다는. 네, 조금 텁텁한 소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간 그 로즈드 가지고 슬랩을 이렇게 치면은 약간 그 딱, 땡땡 맞아 이런 소리 나는데 이걸로 치면은 그냥 털럭 털럭 털럭까지 아니고 털럭 아니고 턱턱 약간 좀 느낌 좀 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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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철썩맞잖아. 그렇게 좀 느낌 차이가 좀 난다는 거.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확실히 좀 그런 거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계속 옛날부터 막 얘기하는 그 속빈 강정 같은 소리가 좀 있어요. 맞아요. 약간 이런 맞아요. 소리. 그런 소리 있어요. 로즈우드는 빡빡 이런 소리 나고요. 꽉 찬 소리. 네, 조금 다른 느낌의 감성이지만 어쨌든 충분히 그런 빈티지한 느낌의 고급화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영역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것도 역시 픽업 장치 없이 그냥 네. 레코딩 전용으로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맞아요. 바로 시청자 조평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조평 요새 조폭격기팀 류마티스맨님 윈스턴 저질님 거의 세 분이서 계속 남겨주고 계셔서 뭐 너무 좋은 한 조평 드리기는 합니다만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더 해주시면은 새로운 닉네임상 이런 것들도 계속 저희가 등장하시면 등장하시는 족족 드리고 있으니까 네 다른 아이디 뭐
부계정을 파서라도 좀 새로운 닉네임들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쌓아놓으셔야 돼요. 연말 되면 막 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류마티스맨님이 어디 달아주셨냐면 이것도 야마하 LJ16 AR 모델에다 달아주신 한 줄평입니다. 냉탕에서 폭포 마찰로 등을 두들기는 기분이네요. 네. 바나나 우유가 한 잔 마시고 싶어집니다. 어허. 정말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언제나 정도를 달리던 야마하에서 개성 강한 친구가 나오니 재미있네요. 한 줄평 고막으로 맛보는 시원한 패밀리 사이즈 슈팅스타. 그렇습니다. 그 슈팅스타. 네. 그렇습니다. 고막으로. 고막으로 맛보는 슈팅스타. 재밌어요. 아, 다들 장난 아니에요. 찰져요 정말. 아, 저는 이렇게 즉흥해서 하려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네, 고막으로 맛보는 슈팅스타라니요. 고막 다 상하겠네요. 그런 상상을 하시지. 네, 그러니까.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웅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리 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옛날 기타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동아리 방의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들면 크게 손목 아니 날라. 그렇습니다. 대선배의 기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목가적인 감성과 그리고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동시에 한 묻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빨간 벽돌 양옥집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지붕 양옥집. 어허. 벽돌이 빨갛다기보다 약간 그 느낌. 지붕이 좀 빨간 느낌. 네, 미들의 매콤한 그런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 지붕 양옥집 531만원.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기서 취향이 막 나오죠. 그죠. 네. 뭐 좋은 사운드이고 콜링스의 퀄리티 컨트롤은 굉장히 이제 인정하고 리스펙합니다만 뭐 말할 게 없죠. 네, 확실히 우리 취향이 완전히 갈리는 포인트에서 두 기타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손해 봤어. 좀 손해 본 게 있어요. 점수에서 좀 차이가 나긴 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콜링스의 정말 심플한 어쿠스틱 기타 드레드넛 모델 D1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아주 특이한 걸로 또 갑니다. 네, 뭐 가격대와 고급화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브랜드 테일러의 정말 독특한 기어. 정말 독특해. 이거를 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약간 그런 기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타를 두 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거 딱 들고 있으면은 저건 뭐야? 라고 분명히 시작하실 만한 그런 기타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